알아가고 뭐 EDG의 스타일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가 지금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디서 어떻게 작곡했고 뭐 이런 것들까지 뭐 디테일하게 체크하면서 네, 다음 브리즈를 뭐 기대해 보면 되겠고요. 이전에도 브리즈의 뭐 기록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DRX는 제가 생각하건데 뭐 조합이나 이런 플레이 스타일 같은 거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네. EDG는 본인들이 조합을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진다거나 부랴부랴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어제 DRX 브릿지 무조건 이렇게 하더라. 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카운터를 쳐보자. 좀 더 편하게 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의자의 높낮이 설정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EDG의 선수들. 아 내려봐 내려봐 편하지? 이거 네. 우주에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이걸 땡기면 올라오는 거야. 그래 맞아. 저도 저거 조심해야 되는 게 네. 그냥 쳐요. 네, 무턱대고 했다가 뒤통수 세게 맞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수들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오동 선수를 보니까 아직 네 하오동 선수가 지금 편안하잖아요. 네 아직 뭐 요원도 고를 생각은 없어 보이고 전혀 없죠. 경기 뭐 빠르게 준비가 되면 되는 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하나 뭐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일단 DRX는 제가 봤을 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 얘기를 하는 건 괜찮잖아요. 네. 선수들끼리. 그렇죠. 네. 또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양팀 오늘 주변의 두 번째 전체 매치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쪽이 만약 DRX가 승리하게 된다면 이제 세 번째 스플릿으로 향하고 EDG가 승리하게 된다면 클라우드9과의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아까 전에 네, 팬분들 치어풀 보면서 야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엄청 엄청 흔드시네요. 네네네. 와 뭐 춤을 추는데요. 웨이브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살아있어요 저희가. 예. 저희가 눈이 안 좋아서 보이지가 않네요. DRX의 치어풀인 것 같아요. 두 분이 뭔가 맞추신 것 같은데 그럼 안 보여드려야죠. 요원의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DRX의 요원 조합은 그대로 가는 듯 보이고요. 네. EDG의 요원 선택도 네 동일합니다. 예. 데코 활용하면서 캉캉의 네온 맞습니다. 브리즈에서 요원의 선택 이렇게 제트 네온 그리고 뭐 데코와 KO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는 동일하게 스카이 와이퍼 네 그래서 그리고 화보까지 이 맵에서만큼은 진짜로 C9이 보여줘야 돼요. 뮤지컬로서 그냥 뭐 공간 창출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타격대가 1인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브리즈라는 맵에서 그리고 지금 원타격의 제트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전 맵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맵은 특히나 폭시라인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본인이 열어주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어주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 스텝까지를 완성시켜야지만 라운드에 대한 승률 확률이 높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공간 창출로 끝나도 타격대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 맵이 브리즈고 요원이 제트이다 보니까 사실 나와 동일선상의 팀원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키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그림 나올지 이어지는 양팀의 두 번째 맵입니다. 브리즈에서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닝국 2선 발로란트 글로벌 인비테이셔널 준비된 양팀의 두 번째 맵 브리즈입니다. 1대 0으로 EDG가 앞서는 가운데 DRX에게 선 공격으로 두 번째 맵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캉캉 선수가 네오의 기동성을 활용해서 미드를 빠르게 캐치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개코의 스킬로 B 엘보 쪽 클리어도 빨리 해줬었고요. 디아렉스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EDG가 다른 곳을 클리어하고 백업으로 오는 타이밍과 맞물리면 좀 나눠맞긴 했는데 어쨌든 뭐 상대를 잡아냈습니다. 네, 일단 열었으면 됐고요. 예. 다만 EDG의 백업이 빠릅니다. 바로 앞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A사이트를 장악했다 보니까 버즈가 뒤에 변수를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버즈가 패배하게 되면은 체력수가 없어서 이러면은 네. 지금 조금 다친 신세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스택스의 어깨가 그런데 플래시백이 열었습니다. 자, 캉캉을 잡아내면서 플래시백 선수가 건지하고
자, 다만 네. 지금 치추는 아예 버리고 더블 도어로 붙였고요. 이제 와요. 이제 와요. 핵체 붙여놓고 공전에 집중. 교환됐어요. 노바디. 노바디. 아! 때는 주로 복싱왕이 DRX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어제도 DRX 복싱왕이 그 피라미드 돌면서 네. 뒤통수 땅땅땅 나왔었잖아요. 오늘도 피스톨 라운드 복싱왕이 해줬습니다. 브리즈에서의 이 그립은 좋았었던 복싱왕이 마지막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부패 효과를 들어가요. 첫... Oh my god, what are you doing? Flashback, flashback, please. 아 너무 잘했습니다. That's why he made flashback. 피스톨 라운드가 좀 DRX입니다. M. 자신있고 DRX가 어제 상대 MMMMM 네. 뭐 EDG도 한번 그런 장면이 있었지만 이렇게 총 짧을 때 오브젝트 컨트롤하고 돌리고 하다가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쵸 라운드 졌어요 그때. 조심해야죠. EDG의 쉐리프 제법 아프고요. 맞습니다. 명한 피지컬의 한 방을 가지고 있는 EDG입니다. 이번엔 A쪽에 이동... 추추가 플래시백에게 정리. 아마 A사이트는 두 명 다 플래시이다 보니까 사고는 안 날 것 같거든요. 눈 멀었어요? 자, 왼쪽에 있다. 눈 또 멀었어요? 브리핑은 됐고요. 이러면 코치나인이 굳이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해서 이겨낸다면 대추야? 노바디 가만했고요. 남은 시간 40초. 아 일부러 모습 감추면서 사운드 죽이면서 DRX는 거꾸로 궁금하게 만들고요. 맞습니다. 제로 포인트 던지면서 하우독 선수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와. DRX 라운드를 감추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인원 두 명을 내준 건 좀 아프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절야광당 할 때 첫 단추, 적의 첫 단추였는데 이번엔 그나마 다른 데서 사고를 DRX가 빨리 내가지고 맞습니다.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일단 오늘 플래시백이 좋아요. 네, 플래시백 기본적으로 좋고 지금 브리즈 와서는 폭신하인이 또 좋고요. 맞습니다. 야, 그래서 두 선수가 4킬씩 나란히 1등, 2등을 팀 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 독성 연기 미스 난 것 같은데요. 가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네? 열려 있는 각입니다. 오마이갓! 자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노바디! 노바디가 뒤를 잡아서 자 그리고 치추가 이거까지 잡으면 사실상 맞네요. 변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와! 원샷! 와! 경험이다! 스탠스! 이것도 살았어요? 자 에이 설마요! 로깅? 설치할 것만으로도 이제 인도하는 빛 하나 채워졌어요? 예 지금이니? 아 이게 또 개꼬여서 세만으로 보호하면서 반의 채는 이미 해놨고요. 와우. 근데 저거 디퓨즈 끊었어. 이제 총알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 내게 윙만 디퓨즈 없습니다. 스택스 라운드를 지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잘 싸운 덕분에 오히려 EDG가 자금이 없어요. 맞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만 잘 풀어낸다면 DRX 한 발짝 더욱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추가 저지를 들고 있고요. 뭐 바이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융통성이긴 합니다. 예. 이거 제로 포인트 두 명 찍힌 거 크죠? 그러니까 네. 안 찍힌 내가 붙어볼까 했지만 접습니다. 이거 그냥 추적자 누르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두 명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최소. 대신에 이제 DRX는 그건 것 같아요. B로 돌렸다고 인식될 만한 시간을 쓴 다음에 B에서 액션, 총소리나 발소리 같은 거 액션을 보여주면 그때 가자 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거꾸로 A와 B가 제가 설명드린 거에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인도하는 B까지 투자하면서 A, A 쪽에 상대가 있다라는 걸 파악했습니다.
느끼지. 아, 근데 추적자누르고 A 갈 생각인 것 같아요. B가 네. 액션맨으로서 액션을 해주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T가 나기는 해요 지금. 자 근데 T가 나는 건 뭐 나는 거고 어쨌든 영역만 뚫고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영역을 뚫고 들어왔고 네. 일단 페널티를 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파이크 설치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체력 상황 건잡이라 양팀 모두 이러면 이 교전의 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드 쪽 치추 마코가 보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마코가 중요해요? 네. 탄탄이 플래시백 마코가 이겨라. 오 마이 갓 샤맨이 프로스팩 오. 군대가 부러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오버드라이브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게 G가 2대 2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네. 럴커 플레이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우리가 럴커를 운영하고 있으니 본대인 우리가 버텨야 된다라는 압박감. 본대인은 네. 당연히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게임하다 보니까 신경이 분산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건 럴커 플레이가 성공하면 진짜 좋은데 네. 안 해서 손해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플래시백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도 인지하면 좋고 근데 브리지에서만큼은 이 럴커의 활용이 되게 편하고 좋다 보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I suggest you move. 심장과 그런 거. 오 하우독이 연막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측으로 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폭시나인이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폭시나인도 지금 체력 많이 없어요. 네, 수적 열세를 또 플래시백 정리하고 네. 뭔가 이제 플래시백 움직임의 그런 타이밍 리듬을 DBG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스모기가 군까지 투자를 하긴 했는데 스택스가 하우동 잡아냅니다. 그리고 노바디까지만 정리할 수 있다면 DRX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바디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노바디 어디 지금 와 마코 오 마이 갓 신들린 DRX의 마코입니다. 이러면 스모기까지 위치 걸렸죠? 이게 야 결국 군까지 투자했는데 They don't know. Oh my god. 이걸 EDG가 내줬습니다. 이게 당연히 EDG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뭐 들어가는 진입단에서 허우동에 긁는 에임에 하나 가고 플래시백이 흔들어줘야 되는 반대쪽 액션 그냥 그대로 정리당하고 혹시나 체력이 많이 없어. 네. 야 이제 또 마코가 한 건 해주고 확실히 브리즈에서 스택스 선수와 마코 선수가 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3대2의 상황에 DRX입니다. 리드를 하고 있고요. 네, 여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비세이지죠. 그냥 이렇게 보면 들어서 들어가요? 쓰러졌고. 아니, 보스트인데 뭐 패텀처럼 저렇게 그냥 머리 맞춰내면 패텀이죠. 자, 일으키자 하니까 해만 바로 깨버리고요. 맞습니다. 스타크스 플래시백까지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스모기의 위치. 야, 또 교전으로 이러면은 스택스 선수가 네. 추적자 누를 타이밍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보여요? 나오면 보여요? 저렴한 방을 만들어냅니다. EDG. 야, 이게 스택스 선수가 추적자 누르기는 살짝 아쉬웠나 봐요. 아깝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여기서 또 노바디와 스모키 이게 힌트 너무 좋았었고 딱딱 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캉캉 선수의 셰리프 에임도 평소에 캉캉에게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이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 힘나무를 나눠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이 지난 정규 시즌보다 EDG가 훨씬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자 스파이크 본인들의 진영에 드랍해 놓은 상태에서 자 패스 좋습니다. 오! 하지만 하우동이 버티고 있었고요. 구덩이는 비사이트에게 심어 놓은 EDG 사고 당하지 말자 하우성. 어? 어? 네 사고 거의 미드에서 예 이것도 봤어요? 폭시나인 아 이거 올라가는 거죠? 와 자 잘 흔들었어요. 폭시나인 예
사실 이거면 되거든요. A 사이트는 근데 그걸 또 A 사이트 생각되는 순간 지금 스모기가 압박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어딜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옆을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어딜 봐야 돼요? 헤치나인 때문에 어, 예. 본인 뒤가 열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어차피 잡아냈습니다. 어차피 뭐? 8포? 자, 타당한 투자입니다. 저 8폭은 라운드를 가져올 찬스거리며 미리 쪽 지원합니다. 노바리. 자, 인도하는 빛 던지고 들어 타이밍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는 저것도 시간 태워야 돼요. 네. 오 나이스. 오퍼레이터. 이러면 칼폭의 오퍼레이터에 다 있어요. 노바리의 위치가 전략이요. 아. 전략관을 갚아줍니다. DRX. 맞고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아, 스택스가 그 캉캉 선수의 턱 밑에서 치고 나오는 그 앞에 붙어가지고 네. 하나 더 데려가고 A 메인 커버를 해줬던 하울동이 이제 미드 쪽 가야지 하고 가니까 그걸 애초에 막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절화광을 절화광으로 갚아주면서 니 오퍼 내 이름 박으면서 폭시라인이 하나 들고 있고요. 자, 근데 캉캉이 오퍼레이터 든 거 이거 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모두의 화력이 같이 올라왔을 때 본인도 오퍼레이터를 들면 좋을 텐데 이 자금의 불균형이 더욱더 큰 스노볼로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오른쪽으로 빠진 거 몰라요? 몰라요? 예? 확인했어요. 그러면 예. B 둘이 다 지금 들어가도 돼. 자, 하우동이 혹시나 잡아낼까요? 자, 하지만 버즈가 땅 잘 먹고는 있어요. 이거 잡아내야죠. 어, 아, 나이스. 와, 그리고 버즈 1킬. 자, 부마시백이 지축까지 잡아냈고요. 심판까지 올리면서 일단 DRX가 노바리컷 이러면은 칸칸은 우리 칸칸. 다 죽어도 저거 잡으러 가자 해도 되는 DRX고요. 네. 근데 아, 칸칸이 지금 너무 폼이 미쳐서 이거 다 죽어도 잡으러 가자 했는데 못 잡고 다 죽으면 그것도 사고거든요. 근데 그럴 가치가 있는 네. 버즈 선수가 5,700 크레드 가지고 있고 네. 모든 선수들이 포켓머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한번 가보라요. 그래서 숨통을 큰 그림으로 조이죠. 어. 어서 오세요. 플래시백 어서 오세요.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 어서 플래시백. 플래시백 놓치지 않습니다. 어째게 플래시백은 잊으세요. 오늘의 플래시백은 다릅니다. 아, 확실히 본인이 해줘야 될 때는 놓치는 그림이 없네요. 네. 확실히 어제에 비해서는 흥에 대한 긴장도 좀 많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 본인의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는 오늘의 플래시백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졌어도 네. 또다시 서면은 무서울 수도 있는 게 무대인데 아까 T1과의 경기를 통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털어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자, 5대 4 다시 한번 두 점 차의 리드를 하고 있는 DRX입니다. 근데 한 번쯤은 물론 저희가 반전 시점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네. 한 번쯤은 DRX가 저렇게 찍고 그냥 슥 조용히 들어가는 그림도 한 번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드네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상대로 하여금 견제하게 만드는 플레이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라운드 하나하나를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 미디어 스킬 주죠? 저런 스킬 투자들이 네. 기절복 같은 것들이 정보 체크용으로만 되면 안 돼. 지금 그나마 회수해서 다행인 건데 네. 캉캉 위치 캉캉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 스파이크 좀 뛰어요. 어, 서로 인게임 양쪽 인게임 레더의 판단은 다 둘 다 베스트입니다. 일단 네. 자, 그러면 이제는 교전 싸움. 자, 이상선 못 들어오게 뱀잎발 깔아 놓은 지추 나이스. 시간벌이용이죠. 맞습니다. 아브라 백업도 거의 다 왔어요. 나이스. 이번에 DRX의 턴. 와, 슈츄 버텨요, 버텨요. 스택스와 푸시라인이 하나씩 이런 사이트 열렸고요. 복사 지금까지 예. 이러면 EDG가 들어오기 좀 오, 개코 군까지 투자했어요. 어차피 이 안에 있을 거잖아. 어디야? 오대 사전 구덩이 끝자락에서 버티면서 네. 요동보 꺼지는 거 기다렸고요. 이러면 팀으로 해야 됩니다. 하우동? 오, 하우동이 하우동이 온 거를 모르고는 있지만 아 왔어요 왔어요 하우동 지금 플래시백 포지션 어 보였 어 봤나요 보였어요 발 보였어요 네네 아이고
야, 이게 보이네요. 황탕 선수 표정이 네. 그걸 보네? 그러니까 어떻게 봤어? 네. 자, 이렇게 5대4 다시 한번 또 한 점 따라가는 EDG입니다. 아 근데 네. GRX가 첫 번째 T1과의 경기보다도 그리고 앞선 로터스 맵보다도 교전의 날이 선 거는 보입니다. 사실상 치추 선수가 킬로그를 먼저 올리는 선에서 아 이대로 무너지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교전을 되게 엎치락뒤치락 잘하고는 있어요. DRX 오빠얀 3명 지키면 이번에는 그냥 진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와. 자, 버즈의 마무리까지 좋았습니다. 사이트 순식간에 열어냈고요. DRX 오마이갓 플래시백. 오늘의 플래시백은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았거든요. 이겨냈거든요. 플래시백 플래시 노바리까지 끌어내면서 완벽한 라운드의 승리 바로 직전입니다. 엔딩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DRX 아 이번 라운드 플래시백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물론 혹시나 이 터트려준 것도 맞지만 네. 플래시백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브리지 들어와서는 본대 합류를 되게 적절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대 합류로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널커 할 수도 있어 같은 느낌으로 게임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엔 또 성공을 했어요. 계속 EDG가 견제하는 그 액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러면은 또 각인을 시켰으니까 본대 합류했을 때 EDG는 섀도우 복싱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6대4 이제 전반전 두 번의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Right there. 자 밀고 나올 거 플래시백 선수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군까지 부르고 인더니비까지 투자 한번 해봤고요. 캉캉이 나올 준비를 좀 해보는데 이거 꽤 많아요. 이거 DRX가 견제는 충분히 하고는 있어요. 네. 네. 캉캉도 정리. 근데 사실 저렇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캉캉이 좀 히어로 벤다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해봤을 텐데 안 나왔고요. 자, 근데 가네! 가네! 여기서 흔들려. 하지만 노바디가 마무리해 줬습니다. 기절 보세요. 시간이죠? 다행히 진탕은 안 먹었어요. 예. 초기의 스파이크는 나쁘지 않습니다. DRX 스팅으로 와 맞고 자 일부러 치추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 걸렸고요. 네. 아 스톱 오 라이프 1대 클러치를 만들어냅니다. DRX 맞고 맞고 오 마이 갓 Last round 7-5-8-4 I think I'm 8-4 I think 그 서브 그렇게 치는데 와 그 이후의 장면이 일단 여기서부터 위험했었거든요. 얼마나 스팅어로 또 예. 버티고 자꾸 EDG가 본인들의 턴으로 잘 만들었어요. 게임 맞습니다. 아, 스모키가 마샬이 와 거기에 치수까지 든든하네요. 맞고 마커 이스크락 원래 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던 선수였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이번에도 크게 고민할 필요 없는 이유는 무력화 명령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심판의 버키 심판도 있고요. 예. 무력화 명령이 있고요. 그러니까 뛰어서 도망갈 수 없어요. 네. 일단 피라미드 뒤쪽으로 봤고요. 하우독이 마크로 접습니다. 하우독이 나이스 좋아요. 여기서 준비되네요. 트레이드 하지만 아 버즈 궁극기 끝날 때 네. 이것까지 노바디 이러면 어떻게 막내야 아 이게 못 봤는데 스턴 반응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러면 대략적으로 알 것 같기도 한데 빠르게 돌리긴 했습니다. 플래시백 노바디가 소리 들어서 네. 예측하면서 각을 깎고 있습니다. 아 엔딩 네 맞습니다만 여기까지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 이디지가 가져오면서 7대5 양팀 2점 차이로 후반전에 임하겠습니다.
양쪽 모두가 나쁘지 않아 하고서는 털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 5대 7이기는 합니다만은 EDG 입장에서는 7-5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져갈 수 이미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확실해 보였던 라운드들이 내준 게 뭐 한 개 있다 보니까 그만큼 DRX가 교전에 날이 서 있다라는 거. 7-5죠. 네. 자, 이어지로 후반전입니다. EDG의 공격, DRX의 수비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래시백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험이 훨씬 많은 치추 선수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것인지. 네. 와우. 자, 독성 장막으로 독성 장막이나 독성 연기만으로도 A 사이트의 심리전을 걸 수 있는 셋업이 됐습니다. 이 네. 일단 한번 탕탕을 뜯고 들어가 봅니다. 와, 이거 보시면 딱 해만 자리에서 설치만 하고 우리 마싱? 뒤로 빼자였던 것 같은데 네. 뱀잎발을 통해서 시간도 제법 벌었었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설치는 빠르게 됐어요. 계속 통해서 파워동이 앞쪽 잘 심었거든요. EDG. 와, 근데 럴킹이 네. 더블이에요 지금. 아하. 그러면은 오. 그만큼 본대가 어깨에 짐이 무거워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EDG. 요생. 하차 중. 중장입니다. 아, 내 뱀뱀. 뱀뱀. 와. 오 마이 갓. 나 오. 이런 데까지 정리하면서 결국 DRX에 마코만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 DRX. 자,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사실 5대 7에서 피스톨 라운드 상대 내주면은 점수 차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딱 여기서 달아날 만한 첫 단추 잘 깼습니다. 오늘 DRX의 피스톨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좀 잘 싸우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맵도 그렇고 쫓아갈 원동력이며 뭐며 다 그런 데서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3점차 리드의 DRX입니다. 추후에 쉐리프의 한 방의 변수는 여전히 EDG의 네. 쉐리프 절대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맞추쳤어요. 그리고 내가 벌려줄게. 네. 플래시백. 나이스. 자, 캉캉의 불독 한 자로 묻어졌습니다. 와! 플래시백! 플래시백! 오 마이 갓! 자, 하우동이 플래시백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하고 갔고요. 플래시백 is crack! 맞죠? 그리고 뒤쪽 하우동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화의 마무리. DRX! 이렇게 9-5를 만들어내는 DRX. EDG가 자금 투자가 있긴 했죠. 캉캉에게. 캉캉의 불독 한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대신 포스바이가 아니라 그렇게 누구 하나에게 모른 듯한 자금 관리이기는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쉬움이 바로 생기잖아요. 불독 쓰면서 이게 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EDG는 뭐 어차피 나머지는 AR 나올 거고 나 하나쯤은 불독이어도 재활용 라운드를 운영하게 될 DRX한테 부족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사실 EDG의 자금 운영 또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대로 보면 그쵸? 아, 좋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서로 간에 인도하는 빛 교환이 있었습니다. 스택스 노바디 그리고 복시라인. 아! 네. 하지만 이거 못돼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공격에게는 압박감이거든요. 그럼요. 스택스가 캉캉을 정리해요. 그리고 미드쪽 버즈가 문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코와 함께. 근데 공간 창출의 핵심인 팡팡이 끊겼기 때문에 이거 부담감이 네. 있죠? 들어오는 과정에서 글쎄요 여기로 한번 스모키가 슬쩍 돌아보는데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단에서 뭔가 하나 끊어내고서는 구멍을 만들고 싶은 이미지인데 DRX가 모습을 안 줘요. 맞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수적은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이 DRX가 나이스! 와, 진짜! 인도하는 빛과의 연계 네. 완벽하게 눈이 멀었습니다. 맞습니다. 5-3. 자, 지추가 피라미드 뒤쪽 한번 바라봤는데 정확한 위치 모릅니다. 플래시백이 있어요. 자, 이러면 A사이트 플래시백도 욕심 부지 안 내도 됩니다. 네, 들어가서 정리! 어이! 파우도까지 정리! 이러면 남아있는 인원까지
플랑플랑 먹었다? 네. 잠든 거죠? 아. 다시 풀어줬고요. 그래도 엔딩. 없습니다. 거주의 마무리. 와, 이러면 GRX는 본인들 돈 투자 안 하고서는 다 총이 업그레이드 됐죠. 그러니까요. 5점 차. 이제는 확실히 유의미한 리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RX 자금도 크레드도 좋고요. 혹시 라인의 오퍼레이터는 아니었네요. 여기서 EDG의 타임아웃입니다. 자, EDG가 그래도 경험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작전 타임 이후에 완벽하게 DRX를 제압할 만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DRX도 여기에서 아 상대방 뭐 궁극기 상황 확인해봤는데 작전 타임을 썼다? 이런 거 할 수도 있겠다. 궁극기가 없다면은 이런 과감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충분한 소통을 해줘야 되고요. 사실 어제의 브리즈와는 좀 경기의 템포나 이 운영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DRX 어제는 EDG에게 좀 패배했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승리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제 10대 5의 더블스코어. 근데 그 그림의 이제 주연들이 혹시나인이 타격대 1선에서 게임을 곧잘 터뜨렸던 것도 있고 네. 플래시백이 결국 럴커를 할 때마다 뭔가 만들어 결과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라운드를 내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보여줬었던 마코의 슈퍼플레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엮이니까 스택스가 숫자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트레이드 킬 너무 잘해줘서. 맞습니다. 어즈 선수도 뭐 중간중간에 보여줬었던 돋보이는 집중력이나 네. 스킬의 그런 셋업들이 좀 훌륭했었고요. 이어지는 10대 5의 상황에서 양팀의 16번째 라운드입니다. EDG의 타임아웃 이후의 라운드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낼지 보겠습니다. 자, 네온 미드야 라는 정보 전달이 됐고요. 네. 자, 이거 어제도 보여줬었던 그 필드로 해서 그런데 일단 버스 버텼어요? 다만 상대가 안쪽으로 원하는 만큼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진 나이스! 노바니가 버티자 말고요. 이거 다 돌려주세요. 나이스! 오우! 혹시나 에임이 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스택스. 아 이것도 다리가 보였네요. 진추의 마무리 깔끔했습니다. 10대 6. 그니까 저는 만약에 방금 교전 사이트 교전에서 DRX가 좀 잘 버텼다면 네. DRX 아 버즈 선수의 제로 포인트가 진짜 치명적인 요인이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어쨌든 싸먹히는 구도였다 보니까 쉽지 않았네요. 4점차 DRX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팡팡이 무기 구성을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저거 네. 다 사면서 네. 그냥 궁극기만 쓸까 되게 고민이 많은 모습이고요. 그런데. AR로 들어갈 것 같고요. 슈라인 선수는 오퍼레이터를 결국 이번 라운드에서는 활용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제도 스택스가 이 포지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변경된 브리즈에서 수비가 가능한 이점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상대가 많이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인 자 이게 미드를 이렇게 먹었다는 사실을 EDG가 모른 채 네. 그냥 저렇게 나왔을지도 몰라 정도로만 끝내면은 안 되긴 하거든요. 아예 최종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저 정보가 없어서 인도하는 비스킹에서 바이퍼즈의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했었던 DRX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시라인이 계속해서 미드 좀 봐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러면은 DRX 입장에서 미드는 완벽하게 잠긴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 뒤쪽으로 뛰어가는 거 봤어요? 폭신라인 적의 크죠. 말씀해주신 대로 향하는 걸 봐서 네. 라운드 타임은 이제 30초대로 떨어지고 급한 건 이두지다. 커피한타 버즈 근데 네온이 들어왔습니다. 폭신라인이 칸칸을 무너뜨립니다. 후발대 아직 들어오지 못했고요. 보고 있어요. 남은 시간 20초. 자 이거 미래가 별로 없어요. 네. 이디지는 강제됩니다. 여기에서 교전으로 이겨야 됩니다. 자 미드 통해서 들어와 보나요? 그냥 내 자로 살리는 선. 그렇게 가나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는 못 들어.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네, 스킬도 뭐 지금 이렇게 할 게 없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디지는 뭐 네. 진 거는 아쉽지만 이렇게 내 자로 살릴 수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되게 감사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 쪽에서 푸츠라이 선수기 오퍼레이터로 계속해서 잘 체크를 했었던 것, 상대의 흐름에 맞춰서 잘 몸을 이동해줬었던 것이 DRX 입장에서 굉장히 또 좋았었던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1-6입니다. 아, 너무 사선처리 서로 잘해주는 백업이 좋은 호수기였고요. 자금의 여유가 확실히 생겼습니다, DRX는. 네. 자, 네자루를 살렸고 캉캉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EDM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 자루를 살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 네. 그러면 그래도 캉캉이 한번 해줘야 돼요. 타격대로서. 저쪽 전진에 내려가면 파워도 나이스 스탁스 할 거 하고 빠졌습니다. 화 나거든요. 네. 뒤늦게 캉캉이 한번 올라와 봤는데. 다시 바꿔주는 스텝스를. 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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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스텝스를 정리했네요. 자, 메인 치추는 엄청 천천히 가야 됩니다. 예. 오! 너무 맞고. 아니, 뇌진탕, 뇌진탕 상태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복실하니까 와, 잘 잡았어요. 잘 잡았죠. 아, 이러면은 치추 답답하죠. 스파이크는 이미 미드 쪽에 다운인데. 스파이크. 치추. 아, 그쪽으로 이제 못 가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 갈 데가 네. 그쪽밖에 없죠. 아, 여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갈 곳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바뀌었어요. 일단 아. 치추는 제 생각에 네. 혹시나인 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면 저 뜬다? 밑에 열린 환기구 네네네. 아 글로? 자 물론 아래에서는 안 열립니다. 네네네. 혹시나인 갑니다. 10 seconds left. 혹시나인 갑니다. 공지해 공지해. 아, 네. 플래시백이 정리합니다. 오! 이렇게 아,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DRX 뭔가 노바디 선수가 엄청 네. 안 풀린다는 듯한 제스처가 있죠. 맞습니다. 보통 뭐 팀 게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랭크 게임 할 때는 네. 가장 많은 킬을 기록한 선수가 그런 표정을 많이 쓰잖아요. 또 네. 표정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발설을 하시죠. 아, 어쨌든 노바디가 지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팀적인 분위기가 많이 안 좋긴 합니다. 11-6 캉캉 이대주야 집중력 좋았습니다. 11-7 이게 사실 DRX에게 뭐 하버 DRX도 하이퍼잖아요 지금. 네네. 하이퍼가 아니었다면 그냥 메인으로 깔끔하게 빠지는 그림도 생각을 해볼 텐데 안 좋으면은 오히려 본인들이 불리해지니까 계속 사이트 사수를 노력하는 DRX도 그랬었고 네. 양 팀이 모두 지금 사이트 사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11-7 5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DRX. 일단 EDG가 합점은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A사이트 철철선 올렸고요. 이거 푹신하니 잘 지원했습니다. 소리는 났지만 컴컴 진짜 어물적인데요. 아! 뭐예요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니 당하는 시 엔딩 아니 누가 이거 그 카카오 이렇게 와인으로 땡겨가지고 개인화면에서 올려주면 안 돼요? 이거 무슨 일인가요? 아니 이 정도면 진짜 휴먼 에임봇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예. 인간 포탑이었어요 방금. 아니, 피해자의 시점에서 너무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무조건 트레이드다라는 생각으로 갔을 텐데 와우 깡깡 괴물 같은 팡팡이의 경기력이었습니다. 11-8 하지만 저런 게 네 번 더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이트에 대한 인원의 투샷도 좀 있는데 이번에는 앞선 장면처럼 빠르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템포를 좀 죽여나가는 EDG. 그래서 지금 DRX가 이번에는 상대의 폭포와 구성장막 이런 것들에 스킬 투자가 일어나고 휘둘리고는 있습니다. 오, 예. 지금 이 타이밍에 EDG는 가야 되는데 DRX가 진짜가 아닌가 하고 앞을 확인하는 시간을 주면 안 돼요. 혹시 라인의 오퍼레이터 비사이트 왼쪽 대기 중. 이러면 엔트리 다운. 그럼 남아 있는 인원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와우. 한 번도 해보려고 했었던 혹시 라인 여기까지 없었고 이기지가 구간에 올리면서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정찰자로 스모기의 위치 확인됐고요. 네. 스모기와 스모기와 하우도. 엔티. 이러면 와, 이것도 빠져나가요. 또 나와요. 와, 스모기. 스모기. 이번에 3점 차이. 6점 차이에서 3점 차이로 좁힙니다. 야, EDG도 물러나지 이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DRX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DRX를 이번 타이밍에서 타임아웃은 없었거든요. 네. 그대로 좀 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쓸 생각이 계속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코칭 스태프도 아예 대기실에서 보신다는 거는 그냥 선수들이 최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게끔 일임하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카레 실수. 자, 플래시백이 버티기 위한 장판 스킬들을 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캉캉 연막 한번 긁어보는데 실속은 없었고요. 오, 캉캉 내려와요. 기랑진 뒤쪽. 불 끌어냅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터치. 그런데 혼자 남았죠? 이대로 시추. 끝나나요? 3대1 시추의 시추 뒤쪽. 자, 늑대 지워내고 체력 회복하면서 천천히 갑니다. DRX 하나 더? 와, 근데 치추도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치추가 좀 더 맞았어요? 자, 소리 플래시백이 플래시백! 이렇게 DRX가 시점점을 먼저 채워내면서 13대9로 두 번째 그리즈를 가져옵니다. 플래시백 선수는 뭔가 뜻깊을 것 같습니다. 팀의 승리, 마지막 라운드를 본인의 킬로그로서 장식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리고 A사이트를 수비하던 앵커 플레이어가 본인인데 본인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 되게 의미가 있는 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라운드를 인도한비 던지면서 좀 빠르게 들어오는 것 같았던 캉캉의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던 EDG 템포가 죽었었고